자, 안익원 소장님.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어서옵쇼 2022년 마지막 시간인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그 방송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였잖아요. 고양시 덕안구 화전동의 이수경 한식뷔페 맛집 중에 맛집인데 네. 무려 4,600만 원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해서 사장님이 방송 도중에 울실 뻔했잖아요. 반까지는 해소하셨다고 네. 그랬는데 중간에 제가 그 고양시 덕안구의 한준호원 MBC 아나운서 한준호원이랑 나서서 드디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예. 네. 얼른 자, 전화 한번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이수경 한식뷔페의 구홍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몇 달째 반갑습니다. 예,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이 얼마였어요? 예, 4,600이었습니다. 와, 얼마 만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 기분이 어떠신지? 딱 1년 걸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진걸 소장이 애 많이 써줬는데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아, 정말 저기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뭐 TV 특히 TBS 교통방송 해리케인 라디오 애청자라서 정말 행복하고요. 네. 예. 또 안질건 소장님, 최고 앵커님, 또 기획청 관계자님, 또 처음부터 끝까지 내일처럼 신경 써주시는 한준호 의원님. 네. 국정일도 바쁘실 텐데 이제 보좌관이 다음 날 와서 파악에 가더니 알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내일처럼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장님도 제들은 사연 때 말 안 했으면 제가 모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이야기 잘해주셨고. 그렇죠. 그걸 허리케인 네. 라디오 제작진들이 안진걸 소장 뭐 하고 있어 혼내가지고 제가 나섰고 저도 고양시 덕안구 보니까 한준호 의원인 거 MBC 아나운서 출신 마침 안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바로 드렸더니 의원님하고 보좌관들이 정말 내일처럼 교육청 건설에서 다 전화를 받고 호소하고 또 호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절반이 먼저 들어오고 이게 또 나머지 절반이 내년 넘어갈 뻔한 거예요. 그러네요. 또 사장님하고 저하고 한준호 의원님하고 나서가지고 아이고 올해 안에 해결합시다 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4,600만 원이 넘는 돈이 해결 다 결제가 된 거예요. 그 구사장님 네. 저 목소리 들어보니까 막 울먹거리실 정도인데 사장님 네. 정말 뜻밖의 다 받으셨는데 네. 이제 아주 저, 앞으로 사업에 쓰십니까? 어디다 쓰세요? 아, 쓸데가 너무 많죠. 뭐 돈 때문에 뭐 이제 자산으로 집사람하고 다툼도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모로 여러모로 그냥 막 식재료비, 인건비, 세금도 밀려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자동차가 고장 나서 폐차하고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저기 돈 나올 때까지 아마 자동차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이 사장님께서 이 어렵게는 와중에도 공익단체에 한준호 의원실이나 민생경제에서 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라고 하지 말아라고 지금 아유. 어려우시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고 오히려 이 사연을 들으면 한준호 같이 열심히 하는 의원이 있으면 정치인들 후원하면 10만 원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받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될 거다.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예, 구홍규 사장님. 네네. 네. 오늘 짧은 전화 고맙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관 또 좀 끝으로 참 애청자분들이 진짜 너무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막 내일처럼 돈 받았냐고 걱정 마 찾아주시고 택시 기사님도 찾아주시고 네. 진짜 액터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요. 네. 새해 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작은 선물 저희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사장님 당수도 9단이라는데 무섭지 않다고 예. 우리 애청자들이 갔다 오시 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예. 덕양구 화전동 이수경 한식뷔페 구홍규 사장님이었습니다. 와. 자 저희도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힘내시고요.